요 유이마늘이 보면 그 밭이 껌실이 하거든요. 비료가 많이 나서 그래요. 꺼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꺼멓고 여기만 까맣다는 거죠. 그 비료가 많이 나버리면 이 꺼멓게 나오거든요. 수분 39.8% 이시가 3.36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마늘이 요런 것들은 이제 그짠 것들은 녹아버려요. 그런 거 뽑으면 뿌리가 녹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는 뿌리가 녹는다는 거죠. 마늘이 이런 건 이미 죽어요. 옛날에 보니까 이게 죽으면 누르팅팅하게 이래 죽어요. 이게 누르팅팅하게 죽어. 여기가 희게 살은 거, 이거 살은 거고 누르팅팅하게 이게 죽어. 그러면 비료를 너무 많이 놔서 죽는데 바로 시들어 죽어버리네. 비료를 너무 많이 놔서. 예. 그럼 요게 지금 요쪽에 마늘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일하는 분들이 외국 근로자들 모르는 사람들하고 비료 많이 뿌리라 그러면 막 더벅더벅 나버린다고요. 그래서 비료가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이 나면 죽어버려요. 그럼 이게 마늘이 비료 많이 나 뿌리가 녹아버려요. 요 새뿌리 요쪽에는 비료가 작게 살아있는데 전체적으로 비료가 내려가면 이게 녹아요. 요쪽 뒷면에 살아있고 앞면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시들어가 이렇게 죽는 거죠. 예. 시들었어요. 여기 비료가 너무 높게 나와요. 그런데 이 밭은 작년에 심을 때 그럼 이게 물이 찾는 거예요. 비가 저희 와가지고 우리 쪽으로는 물 찾지 안 좋아서 여기는 물 찾진 안 했어요. 물 차지 안 했다면 이 밭이 여기도 그 물이 보면 가에 여기보다 저쪽에 나고 요 폭판이 꺼졌거든요. 그리고 망이 너무 이제 비닐 멀칭 안 하다 망이 너무 느리다는 거죠. 망이 비로망 비닐 이게 그저골 망이 망이 너무 널려요. 많이 나오네, 여기도. 아니요, 0.7년. 이 시는 그래, 이제, 여기는 그래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비료를 더벅더벅 줘가지고, 이 입속에 여기, 비료가 아직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번뜩번뜩한 게 여기 다 비료라.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 이런 데 보면, 비료가 쌓여 있거든요. 요것도 비료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아무리 좋지만은 비료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오설 때는 두포가 괜찮는데 비가 와가지고 첫 비가 올때 땅이 많이 부풀었을 때는 가령 두포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두포를 헛질렀을 때 손으로 덥벅덥벅 나쁘면 그게 많이 들어가요. 기계로 헛지면 두포를 해도 많이 표가 안 그렇지. 나는데 손으로 헛불면 푹푹 나쁘게 빨리 많이 헛쳐야 되니까 빨리 논다고 움푹움푹 떨어지면 그 자리는 마늘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이게 마늘이 지금 비료 과다다. 비료가 이제 듬뿍듬뿍 난건 지금 우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오늘이 그 2023년 3월 오늘이 그 10일인데 예, 이게 이제 살이 쪄가 요렇게 하트가 돼야 되거든요. 하트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이제 이게 비료가 부족하면 이게 이제 마디가 늘어져 버리게 돼요. 마디가 절간이 늘어질 건데 지금 요놈들 큰놈 용어는 보면 정상으로 잘 컸는데 그러면 큰 것이 한요이 밭에는 한20%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0, 30%. 그러면 좀 부족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부족한 것들이. 30%. 그럼 70%가 좀 부족하거나, 뭐, 비실비실하게 잘안 났거나 그런 내용. 그런데, 끔실끔실하게 비료가 너무 많이 나는 자리도 있다. 그래서, 지금,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돼. 비료, 물이. 물을 먹어야 되겠다. 물이 지금 수분이 더 많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비료가 들어가도 마늘 몸속에서는 해가 안 일어나. 많이 나면 뿌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여기 들어간 비료들은 해를 못 줘요. 왜 그러냐면, 이 몸통이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하면 비료가 안으로 안 베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가 여기 묻어 있어도 비료 때문에 잘 썩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잎이 상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 현저가 며칠 됐지? 일주일 되시오? 일주일이야? 그러면 3일 날. 3일 3월 3일 날. 됐어요.
3월 3일에 하고 나서, 하고 나니까 잎이 약간 그 부직포 벗겨는 말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빠른 시간에 연면 시벽 잎을 살을 째워줘야 돼. 그럼 비료를 빨리 먹어야 돼. 그렇게 5일 날 연면 시벽을 했어요. 했어요? 예. 비료를. 지금 이게 연면 시벽 게 지금 표가 나잖아. 예. 이게, 저기 뭐여. 그 액상인가 뭐랑 같이 쳤어. 예, 예. 냉혈제랑 같이 쳤거든요. 예. 다른 건 될 수 있으면 섞지 마라. 섞으면 더 과다되면 안 된다. 요런 것들은 지금 하트가 딱 말려있거든요. 하트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된 놈은 이제 힘을 차는데, 요렇게 딱 말려. 이게 문제가 예.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이거는 이제, 끝에 이제, 이게 찐득찐득한 설탕이. 예. 예. 설탕구.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에 송잎이 나오다 이렇게 되다가 지금 얼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제, 아직까지 얼어서 그런 건데, 안에 송잎은 이제 하트 그리기 하기 위해서 나오지. 동그리 하기 네, 이렇게 휘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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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지금 하트가 되는 모양이 요렇게 되는. 요렇게 딱, 요렇게 싹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비료를 잘 먹고 하네. 요런 것도 지금 하트 모양으로 형태가 되어 가는 거죠. 요렇게. 요런 게 정상적으로 안으로 동그리 하게 말렸잖아요. 이렇게 말린다.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비료가 우리가, 충분해야 되고, 조금 어렵더라도, 될 수 있으면 멀칭하고 가자. 알겠습니다. 예, 그게 멀칭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겠다는 거죠. 멀칭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5일날, 골드 그린 살포했으면, 또 이제 골드 칼라를 한번 살포하고, 물 500에,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3kg씩, 그리고 좀, 이제 썰이가 안 오면 이제 설탕 1.5kg 낮춰버리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래 하시고. 하여튼, 요것도 평수가 좀 꽤 되죠? 예, 이것도 한 2,500평대. 예. 평수 많이 심었다고 남는 돈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2,000평 심어가지고, 평당 우리가 가령 7kg 캐면, 4kg 경비 들고 3kg 밖에 안 남아요. 1,000평을 심어가지고 10kg 캐면, 생산은 10kg 하면 남는 돈이 4kg 경비도 6kg 남으니까 생산량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심어서 내 경제적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늘 심어가 우리가 다 대박 못 터뜨리는 이유가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단위 면적당 4kg가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 6kg, 7kg 나와도 4kg 경비 드는데 그럼 6kg 나오면 더 4.2kg는 더 들어야 돼. 왜? 품질이 안 좋아서 시장 가격이 낮으니까. 5kg 나오면 잘못하면 적자가 해. 4kg 나오면 뭐 kg는 맞으나 그거는 생산장이 내가 잘못하면 내 돈 도로 경영비에서 부족하지. 더 갖다 줘야 돼. 그래서 10kg 떠를 보고 한 키 농사 져야 돼. 10kg 떼 보고 농사 지려고 하면 10kg 짓는 분들의 막 넓이 마늘 개수, 그걸 꼭 지키는 게 더 낫다. 마늘 개수. 6개 아니면 8개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일 빨리 하고 뭐 한다.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5,000평을 심으나, 2,000평을 심으나, 호주머니 남들은 돈이 똑같아요. 그 트럭들 기름만 많이 떼고 경영비만 많이 들었지. 이유는 없다는 거죠. 바쁘기면 바쁘지. 1,000평을 심으면 혼자에도 일을 해. 살금살금 하면. 그렇죠. 1,000평, 2,000평을 할 바에는 차라리 1,000평 심은 거 혼자 일하는 게 낫다. 4,000평을 심은 거 2,000평 심은 게 낫다. 잘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생산 분기점은, 물론 4kg 때지만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 최소한 6kg가 분기점이라고 봐야 돼. 6kg가. 그러면 6kg나 7kg 나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저축이 안 된다는 거. 예. 8kg 나와야 1kg 저축이 되면 평당 3,000원이 내 목소리 저축이 될 수 있어. 남는 돈이라. 7kg나 먹고 살거나 못다는 거죠. 생활비 쓰고 나면. 그럼 10kg 나오면 이미 7kg 먹고 살고 생활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3kg가, 평당 3kg가 15,000원이 내 순수익이 될 수 있다. 남는 돈이 될 수 있다. 10kg 나와야 되는데. 예. 열심히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10kg.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추비를 할 때, 여기도, 바닥에 보면, 풀어지는 거 보면, 이 청태가 끼거든요. 그래 보면, 여기도, 아직까지 토양에 인산이 많기 때문에, 요소만 추비하는 게 낫겠다.
예, 아니, 그렇게. 축이 요소만 가요. 예, 요소만이 낫겠다. 그리고 너무 그, 이게 그, 비료가 제일 좋은 놈이다.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많이 과다 시비는 안 된다. 과다. 과다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정도 물 빠지면 흙골에 줘도 비료를 먹어요. 나는 못 먹지만 여기 들어가도 마늘이 먹는다. 흙골에 줘놔도. 그래서, 손으로 비료를 뿌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기계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비료 뿌릴 때는 한 반포씩 주는 게 낫겠다. 100평당. 그리고 알겠습니다. 쿨러를 돌리고 물을 완전히 녹이라. 요 쿨러를 돌려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마늘이 뻥이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인편이 생길 때 녹아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NKB로 그 후기에 저 쫑을 놓고 NKB로 주지 마라. 그리고 이 마늘을 이제 판매해야 되니까, 마늘 떼고 이게 물러지면 비료가 들어가면 안 녹아 나오면 뻥이 되는 거고, 안으로 비료 타고 들어가니까, 쫑이 올라왔을 때는, 쫑이 돼지꼬리처럼 말았을 때 잘라라. 그래, 예. 그래야만이 마늘이 그 수확해서, 예, 잘라가 상품이 돼서 예쁘다. 예쁘다는 거죠. 마늘이 쓰러지지 않,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늘이 쓰러지고 그런 것들이, 예, 쫑을 너무 빨리 자르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쫑을 너무 빨리 자르지 마라. 인건비 더 든다는 거죠. 좀 키워가지고 잘라도 된다. 큰 손해 없다는 거죠. 그건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